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일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스케일 도구, 말 그대로 이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일 도구의 아이콘은 이거고요. 요거 스케일 도구.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S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일 도구가 활성화되고요. 자, 지금 먼저 여러 가지 예제를 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평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평면 이 객체에 대해서 스케일 도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도구 단축키 S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요양 사이드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어파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시켜 줄수 있는 조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절점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누르고 쭉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X축으로도 되고 Y축으로 되고, 이제 뭐 가장자리로 하게 되면 XY축 동시에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게 되는데, 항상 이게 기준점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금방 이게 보시면 Uniform Scaled About Opacity Poin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Opacity Point가 반대점, 현재 이 포인트의 반대점이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이 반대편 점이 기준점이 돼서 이렇게 스트레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점이 요거니까 요게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기준점으로 이렇게 드래그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이 클릭한 이 점의 반대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기준점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기준점을 바꿀 수가 없느냐? 나는 동시에 난한 번에 난이 크기를 한 번에 X축이든 Y축이든 혹은 Z축이든 한 번에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파지 포인트가 센터로 바뀌게 돼요. 여기 어파지 포인트가 반대점이었는데 이게 센터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센터점.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동시에 기준점이 가운데가 센터가 되니까 동시에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스케일 조작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평면일 때의 얘기인 거고, 자, 입체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입체인 경우에, 자, 제가 그물 그룹으로 제가 선택을 해놨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일 때, 입체일 때는, 자, 스케일 도구 활성화시키면요, 요렇게 이게 처음에 평면일 때는 이게 많지 않던 이 기준점들이 입체였을 때는 기준점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쪽 면에서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 면에서도 조절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그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확실히 동시에 또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 키가 이제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한 번에 센터가 기준이 돼서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스케일 도구가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도구라고 계속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VCB 창에다가 직접 치수를 뭐 나는 여기서 뭐 20cm 뭐 혹은 100 정도 더 늘리고 싶다라고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조절이 아니라 이거는 배율로 써갑니다. 이제 몇 배율이냐, 뭐 0.5배율이냐, 2배, 2배율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배율로 간다는 것이죠. 배율.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배율이 지금 현재 1이지 않습니까? 1? 1이라는 배율에서 나는 이거를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해 드릴까요? 이쪽으로, 한 0.5배율 더 주고 싶다라고, 레드 스케일 쪽이, 이쪽이 레드 스케일이지 않습니까? 레드 스케일 쪽으로, 레드 축으로 0.5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래서 0.5, 엔터를 치면은 0.5배율로 확 줄어들어요. 왜? 이게
기준이 1배율이니까 1배율에서 0.5니까 절반으로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고 1.5배율로 엔터를 치시면은 0.5배율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그린 축이게 되겠죠. 이쪽으로는 레드 축, 위쪽으로는 Z 축, 그죠? Z 블루 축이게 되겠죠. 블루 축, 블루 축으로 이제 배율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객체의 기본 배율은 1배율입니다. 1배율인데 여기서 그린 스케일로 나는 1.5배율로 더 주겠다. 그러면 0.5배율만큼 늘어나는 거죠. 0.5배율. 엔터를 치시면 0.5배율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0.5배율. 엔터를 치시면 기준점은 항상 1배율. 그 객체의 기본 오리지널 객체의 스케일이니까 스케일 1배율에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배 하면은 반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이쪽 블루 축으로도 가능합니다. 블루 축으로도 0.5배율 하게 되면은 줄어들고 1.5배율 하면 0.5배율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배율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율이 그 기준이 되는 1배율. 1배율에서 0.5배율 뭐 그것도 줄어들면은 축소가 되는 거고 1배율에 대한 기준점에서 줄어들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축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다른 도구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길이를 뭐 20cm 키우겠다 뭐뭐 20cm 줄이겠다가 아니라 배율로서 간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뭐 정확하게 아주 그 꼼꼼하게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 스케일에 관련돼서 사실 이게 루비 플래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루비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을 이제 더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배율로서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CAD에서도 좀 사용되는 도구 기능인데 이게 미러링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 이제 손쉽게 이거를 반대로 거울에 반사되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거울에 반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요게 이쪽에 있는 게 반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 그렇죠. 요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거울에 반사가 되니까. 자, 이거를 한 번에 로테이트 회전이 아니라 이 스케일로서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방도 배율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배율을 반대로 이렇게 제껴버리면 이렇게 반대가 이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거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 요거를 미러링 미러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반대로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면 자, 뒤집어 버리면 요렇게 거울에 반사된 효과, 미러 효과를 이렇게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미러 효과를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도 분명히 많이 쓰일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여러 가지 가구들 배치를 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이제 미러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러 효과를 어떻게 줄수 있는 건지 요것도 확인, 잘 몸에 숙지를 할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업에는 뭐 이렇게 미러 효과도 효과지만은 오른쪽 키 눌러보시면 플립얼롱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플립얼롱. 자, 이거를 이게 어떤 거느냐. 각 축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각 축으로 뒤집어 버린다. 이거 레드라고 돼 있으니까 레드 축, X 축이겠죠? X 축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린 축, Y 축으로 뒤집어지는 것이고, 블루는 말 그대로 Z 축으로 뒤집어 버린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자, 눈에 확실히 시선적으로 확실히 눈에 띄도록 제가 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봤는데 요거를 플립얼롱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스케일에서 스케일을 적용을 하고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플립얼롱 레드
디렉션 이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레드 축, 그러니까 X축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원래 빨간색이 이쪽에 있는데 요거를 지금 반대로 뒤집어 버렸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플립볼롱에서 레드 디렉션 눌러보시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그린 축으로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색깔들이 뒤로 넘어가겠죠. 얘를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립볼롱 그린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색깔이 있었던 게 그린 축으로 뒤집어 버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 축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뒤집어 버리고. 자, 그럼 Z 축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체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플립볼롱 블루 클릭하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도 로테이트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잘 하시고. 자, 근데 이 스케일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이게 완벽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벤치라든가 뭐좀 임의대로 제가 이제 조그맣게 유리창 틀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일단 벤치로서 한번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스케일로 조정을 하고 싶어요. 스케일을 조정을 할때 저희는 이 벤치,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은 변함이 없이 이 의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등받이만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왜냐면 이제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규격대로 정해진 규격은 만들지 않고 요것만 이 크기만 이제 조절하고 싶을 때 스케일을 쓰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임의대로 디멘션 도구를 이용해서 치수를 지금 매겨놨거든요. 이 철제, 이 프레임 철제, 이 팔걸이와 이 다리에 사이즈가 25mm예요. 25mm인데 스케일을 적용해서 이게 늘려버리면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늘려보시면 벌써부터 이 프레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35mm가 돼버렸죠. 우리가 지금 조정하고 싶은 거는 이 의자와 등받이만 늘리고 싶은데 지금 얘가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 도구가 이런 때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스케일에 관련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루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프로도 그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루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때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케일에 대한 약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간단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창틀인데 유리창이 너무 작아서 유리를 좀더 늘려야 되겠다 했을 때이 창틀의 프레임은 변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창틀에 대한 이 프레임은 변경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스케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창틀 사이즈까지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무브 도구의 스트레치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이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 좀 제가 이걸 좀 나눠 놨네요. 자, 여기 이 틀은, 이 틀,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이 유리창에 대한 규격만 늘릴 거니까, 이때는 무브 도구에 대한 그 스트레치 기능으로, 요렇게 늘리시면, 사이즈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틀에 대한 사이즈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유리창에 대한 사이즈를 변경을 하시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스케치업의 스케일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크기 조절과 기본적으로 미러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일 도구도 많이 사용되는 도구니까요.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이 스케일에 대한 특징과 또 다른 또 약점도 확실히 이해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는 루비에 대한 거라든지 쭉 이어서 공부하시는 그 모델링 작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계속 꾸준하게 연습 또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